우리가 그렇게 잘났다고 돌아다니면서 아무것도 지금 우리가 진짜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시간은 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국제사회에 우리는 처음 나가는 거예요. 창조 이래로. 창조 이래로 온 국민들이 지식인들이 지금 국제사회에 나가는 게 처음인데 국제사회 암행을 가는 거예요. 왜? 너희들이 지식을 갖추면서 세계사를 배웠지 않느냐. 세계사. 이 대한민국 사람은 전부 다 지식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온 국민이 지식을 배우면서 세계사를 다 배웠어요. 지식을 다 국민이 배운 나라도 세계에 한 나라도 없지만 없어. 창조 이래로. 우리도 과거에는 100년 전에 우리가 뭐 이렇게 저 왕조 시대 때 우리는 지식을 배운 적이 없어요. 국민이 다 배우지를 않았어. 사대부만 배웠지. 그런데 우리는 2차 대전의 국호를 대한민국을 가지고 이걸 물로 받아갖고 모든 국민이 지식을 배우는 시대가 됐어. 그러면 온 국민이 전부 다 지식을 갖췄는데 우리 선배님들과 조상들이 전부 다 희생을 하고 우리를 지식을 갖추게 만들었어. 그럼 인류에서 지금 이 지구촌에서 세계에서 온 국민이 지식을 갖추고 성장한 나라가 한 군데도 없어요. 대한민국밖에. 지식을 갖췄는데 어떻게 세계사를 다 배워갖고 갖춘 것도 또 대한민국밖에 없고 그리고 다 성장을 해갖고 지식을 갖췄다고 딱 멈추고 기다리는 나라 대한민국. 지식을 다 갖추고 자기가 할 일을 하나도 몰라서 기다리고 있는 나라. 이 대한민국이에요. 세계에서 있는 나라가 창조 이래로 처음이에요. 그런데 왜 그렇게 만들어놨을까? 세계의 역사와 문화와 사상과 논리를 기술을 다 가져 들어왔고 우리가 이런 걸 다 소질을 가지고 배워가지고 딱 대기하고 있는 나라. 왜 만들어졌을까? 인류 사회에 우리가 쓰려고 만드는 거예요. 이 그 지식을 배운 거고 그 세계사를 배운 거고 소질을 갖춘 거고 이러고 딱 대기를 하고 있어 지금. 그래놓고 여행을 다니는 놀러 다니는 여행을 놀러 다니는 세계에 우리는 암행을 하러 다녀서야 되는 겁니다. 내가 어떤 나라를 가려면 그 나라의 정보부터 쫙 훑어보고 거기에 내가 가보고 직접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. 이래가 가야 되는 거죠. 그럼 갔다 오니까 그쪽에 대한 거 자료가 착착착착 정리되어 가져와야 돼요. 천손들이 인류의 지도자들을 키우는 나라 대한민국. 이 사람들이 세계사를 배웠고 우리는 그걸 배운 게 처음입니다. 세계사를 배운 적도 처음이고 온 국민이 배운 것도 인류의 처음이고 민족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가르침을 받은 것도 처음이고 이 전부 다 처음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전부 다 이걸 갖다가 자연의 원리로 교육이라도 좀 받았으면 세계 나가는 방법이 틀려서요. 천지도 모르고 날뛰니까 이래갖고는 안 되는 거죠. 내가 15년 전부터 한 소리가 큰일 난다 너로. 하느님의 두드림이 온대. 지식인들 순환시대가 온대. 천지도 모르고 지금 여행 다닌다고 할 때가 아니대. 엄청나게 말을 해도 내 소리는 안 들어. 비매 있고 그러지 새끼가 이야기하는 누가 듣나요? 응? 빌딩을 서른 개 가지고 있으면 듣지만 지 집도 한 평 없는 놈이 말한다고 듣나. 지금 이러고 있다가 지금 혼쭐 나는 거지 지금. 난 좋아 죽겠어. 이래서 지금 이런 걸 우리가 혼나는 거예요. 지금이라도 깨쳐야 되고 우리는 알아야 돼. 우리는 다른 나라에 나갈 때는
인류의 지도자를 키워서 딴 나라 내보낼 때는 그 나라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진짜 우리가 책에서 배우고 지식으로 다 정보를 받은 것 같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실제로 그렇게 사는지 한번 가보고 이 사람들이 아주 멋진 르네상스를 우리한테 보내줬는데 그걸 가지고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진짜 그러고 있는지 한번 나가보고 아명을 살펴가지고 이 나라에 무엇이 부족하구나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이런 걸 찾아서 돌아와서 이런 작업을 하고 연구를 해서 인류가 필요한 일을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되는 국제사회가 잘 살기는 해도 어떤 분야를 전혀 몰라서 힘들어하는구나 이 분야를 잘 설계를 해갖고 그 나라를 돕고 국제사회를 도와서 그 힘들지 않게 만들어주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세계사를 누가 배우지 않았느냐 인류 세계에 그 전문가들 몇 명만 세계사를 조금씩 알지 그것도 세계사도 다도 몰라요 전문가도 어떤 분야만 알지 우리처럼 고등교육 받으면서 처음부터 세계사를 배운 이 국민은 우리밖에 없어 왜? 세계를 앞으로 운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날이 온다 근데 천지도 모르고 날뛰는데 그걸 감안하고 인자부터 공부해야지. 또 애국에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공부해라. 만일에 우리나라 사람이 애국에 가 있는데 내가 고생을 안 하고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그 나라가 어떤 나라고 그 주위 공부를 해라는 거죠. 돈 벌라고 날뛰지 말고 그러면 전부 다 두드리 맞아야 돼. 아까 어디라 그랬어? 베트남에 가서 돈 벌러 간 놈은 두드리 맞아도 싸. 그 후진국에 가서 돈을 벌어 빈대 콧구멍에 말을 뺏어먹지. 후진국에 갔으면 그 후진국을 둘러보고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? 이런 거를 생각할 줄 알지. 거기다 돈을 쳐벌러 가냐, 이놈들아. 천성들이, 지식인이라 하는 놈들이 잘 한다. 참말로 이게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살피고 암행을 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갖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. 이 분야에 간 사람, 저 분야에 간 사람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은 발전하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미개하구나. 이걸 어떻게 연결해서 이 사람들을 도울까. 이런 생각을 하고 돈 벌라고 해서 되는가. 그렇게 해서, 그렇게 하면 지혜가 나와요. 보인다니까? 네가 돈 벌려고 하는 게 그게 안 보이지? 그 나라를 도우려고 그러면 나라가 보이고 그 나라 치고 또 사회를 도우려고 하는 게 사회가 보이고 사람들을 도우려니까 사람이 보여요. 그게 지혜거든요. 그걸 도우니까 어떻게 되냐. 도운 인들은 척척척척 돼요. 보이는 거를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니까 되고 되니까 돈을 벌려 안 그래도 돈은 저절로 만들어지고 그걸 경비해서 더 크게 하고 이렇게 해갖고 그 나라들을 도우려고 하면 네가 경제를 벌려고 하지 않아도 돈 벌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날 건데 멍청한 것들이 사람 도울 생각은 안 하고 돈을 벌려고 드는데 어떻게 고생을 안 한단 말이야. 그래서 돈 벌어놓은 놈은 언제까지 딱 쳐다보고 돈을 더 벌려고 할 때 그때 칼침 맞아요. 그리고 돈 다 뺏겨. 어째 후진국에 갖고 돈을 빼오려고 들라더냐. 보태는 못 줄 망정. 다 뺏기고 와. 경험 안 했나 중국에 가서? 맞아 죽고 다 뺏기고 와. 아이고 병신 안 되면 다행이지. 아, 그 경험해놓고 또 지금 다른 데 문호를 여는 게 굴러가서 또 거지랄 난다. 아이고, 덩신들 아니야, 이게? 아이고, 지식인이다, 참말로. 천지도 모르고. 그럼 걱정을 해줘줘, 막. 이 본문을 듣도록 하나 생겨줘. 본문 안 듣고 나는 내 잘났다는 놈은 두드리 맞아야 되고. 응? 누가 보내니까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듣고 나서 다시 생각하는 사람 도와줘야 되고
그거예요.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. 그거는 네가 안 도와줘도 하느님이 다 도와줄 테니까 군사를 보내가. 싹 도와줘. 코로나도 안 걸리고 저 코로나 밭에 들어갔는데 나는 안 걸리는 게라. 하느님 그래 다 도와줘. 무슨 소리인지 이해돼요? 걱정을 하지 마요.